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금요일이고요. 자,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방송 참여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종목 상담 지금 해볼 텐데요. 번호표 다 뽑으셨어요? 뽑아야 됩니다. 번호표 뽑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번 손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님이 대성 바인텍 3380원. 자, 여러분들 남겨주실 때 언제 샀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고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좀 잘못됐는가, 제가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짚어드리면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도움 되겠죠. 자, 김여사님은 SK텔레콤 또 먹었다 이렇게 놓는데, 자 한번 볼게요. 보고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관심 있다는 겁니까? 분석.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약품 언제쯤 손절하는 게 좋을까, 단가를 남겨주세요. 언제 샀는가, 그래야 제가 할 수 있어요. 현재 한미약품 아직까지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를 돌리기에 멀었어요. 자유님, 그런 마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책임감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자꾸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제 방송을 듣는 분, 또 채팅방에서 같이 하는 팀원들, 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We are the world. 내용이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고 같이 잘 되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자, 알렉스님이 10만 5천원이랬다. 언제 샀는지도 빨리 남겨주세요. 언제 샀는지까지 있어야 정확하게 더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도 빨리 남기시려면 남겨주십시오. 좀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합니다. 뭐 TV 방송도 아니고 그죠? 인터넷 방송이니까 좀 편안하게 할게요. 복장도 아주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있는 복장 아주 편안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편안해요 아주. 자, 대성 파인텍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파인텍 언제 샀는지 빨리 남겨주세요. 대성 파인텍. 자, 3380원, 338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아이고야. 여기서 사셨어요? 저 월봉 한번 볼게요. 거기 사셨겠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다. 자, 알렉스님은 3월경. 자, 대략 6월달 정도에 사셨다. 맞습니까? 상숙님. 자, 첫 번째 먼저 진단할 거. 너무 저가주 하지 마시라. 그죠? 그리고 저는 만원짜리 밑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라고 판단되는데 여기서 사셨다면 완전 고점에서 샀다. 잘못됐다. 세 번째, 본전 가기 정말 힘들어 보인다.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한다고 기분 상하지 마십시오. 본전 가기 정말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하나케미칼 22,000원 6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월봉을 봐도 3380원이니까 자, 여기 너무 고점이에요. 그죠? 기관 외국인의 관심 전혀 없어요. 왜?
기준에 안 맞아떨어질 겁니다. 기관의 외국인이 살려고 하면요, 펀드를 운용할 때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어느 정도고 시장이 유통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 이상이고 이런 게다 충족돼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코스닥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저가주란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별로 각광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지저항을 말씀드려보자면 간단하게 여기가 지지권이고 여기가 저항권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항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랠리 하다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갔었어야 되고, 닥터 K가 제시하는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평소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없을걸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정배열로 돌려내는 초입에 이평선 딱 밀집한 부분에서 매수해라. 상승 초기에 못 들어갔다면 눌림목 줄때 들어가라. 이런 데 사면 손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를 돌려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돌려냈다는 것은 무언가가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로 슬 돌려내요. 이렇게. 그리고 하락 추세도 이렇게 돌려냈습니다. 그죠? 좀 길게는 여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평선 돌려낸 겁니다. 여기서 사대고 여기 정도에서 샀다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사셨나? 여기서 샀다는 거죠. 오를 만큼 오르고 목표치 눈으로 봐도 나와요. 여기서 여기만큼 올랐다면 해볼까요? 그래도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봐도 되는데 여기서부터 봐도 크게 무리 없어요. 2000원 가까이에서 자 2700원까지 올랐으면 2700원 올랐잖아요. 밴드상에서 해도 되고, 그럼 밴드상에서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만큼 올랐으니까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 다음부터 그런 오류를 안 범합니다. 2000원부터 700원 올랐잖아요. 그럼 700원만큼 오를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목표치 산정하는 겁니다. 3400원까지 갈수 있어요. 3400 여기네. 야, 그죠? 목표치만큼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슈팅이란 겁니다. 올라간 거 이거 슈팅 더 많이 가는 거. 그러면 흔들흔들하면서 밀릴 수도 있는 흔들림이 심해진다고 닥터K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 꼭대기 사는 거 목표치만큼 왔는데 매도 시그널인데 남들은 팔려고 하는 입장인데 본인 샀다. 잘못된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가려면 여기를 안 깨야 돼요. 더 가려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안 깨고 자꾸 지지하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미리 보긴 했습니다만 깼어요. 힘없이 다이렉트로. 그리고 땅굴 파고 있어요.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좋은 주식은 여기 인근처럼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 인근처럼 여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좋은 주식은 이렇게 지지하고 지지권 비교적 20일에 이평선에 지지도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목표치만큼 오고 나니까 흔들림 심해지고 닥터K가 말하는 주식 상처부 탈출 팁 4, 5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4는 뭔가 하면요, 목표치만큼 완성되고 난 다음에 윗골이 막 달면 선제적으로 차익 실현하자. 수익률 확보를 위해서. 5는 이 볼린저 밴드 삐져놓으면 던지자. 4와 5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를 삐져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볼린저 밴드란 것은 디폴트 값이 20일 이동평균선에다가 표준편차, 움직이는 폭의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더한 것은 상한선, 뺀 것은 하한선.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위에와 아래의 폭이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표준편차라는 게 그것은 평균치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근에. 근데 평균보다 강하게 뚫고 나왔다는 건 강하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슈팅이란 것이죠. 쭉쭉쭉 가면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 와중에 자꾸 위에서 매도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을 자꾸 받잖아요. 결국 밑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못 던졌다면 여기는 적어도 던져야 돼요. 주식 쌩처부 탈출 팁 3. 오히려 이평선 깨면 매도. 그래서 던져야 될 때를 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아주 잘못됐다. 다른 사람들 거의 80% 정도 먹을 때 나는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들어갔어요. 지금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것도 잘못됐어요. 적어도 손절을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여기도 손절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죠? 꼭대기 중에 꼭대기 샀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여기 깨지는 순간 끝나는데 안 팔았기 때문에 더 땅굴 판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해도 여기 2,000원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힘듭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여기 보면 대박 밀려버렸어요. 뭔가 안 좋은 게 있겠죠. 그죠? 올라가도 2,200원이에요. 그럼 본인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왕 많이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00원을 안 깨면 들고 가 보십시오. 일단 잘하는 것은 반등할 때 파는 게 잘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손실 폭 크니까 그거나 그거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기를 안 깨면 조금 더 홀딩해 보시다가 여기를 깨면 무조건 던져야 되고요. 땅굴 더 파니까. 여기서 반등 시도 넣으면 2,400원까지 진짜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2,200원까지도 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반등 시도 넣다가 밀리면 끊고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51만 6천원, 알렉스님. 51만 6천원, 한미약품이죠. 바꾸고. 자, 그리고 평화산업. 그러니까 너무 저가주 하시면 안 돼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여기 뽑아놓은 것 중에 저가주도 없을 뿐더러 시총 상위 종목만 뽑아놨어요. 그리고 업종 대표주만 뽑아놨어요. 그러면 위험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1등 2등만 뽑아놨거든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의 관심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추세만 괜찮으면 큰 위험이 없어요.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는 거의 없어요. 현대건설이 좀 그렇겠네. 그죠?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현대건설을 제가 여기서 사자고 안 하거든요. 여기서 사자고 그럽니다. 여기서 사자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방송 돌려보십시오. 4월 15일, 16일 가시면 현대건설 이제 관심만 가져봐야 되겠네요. 한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방송을 돌려보십시오. 제 방송 다 했어요. 왜? 하락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권에 넣어둬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잠깐 밀려서 어?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돌파하면 사면 돼요. 그 다음에 날랐어요. 이야기 한 번도 못했어요. 제 기준에서 못 사니까요. 저는 혼자 산다면 이런데 따라서 가기도 하겠죠. 저 해외 선물 크루도일 실시간 매매해놓은 거 보십시오. 하는지 못하는지.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방송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사세요 했다가 밑으로 깨지는데 안 던지면 박살나거든요. 안 해요, 말을. 이해되십니까? 이런 데서는 이야기합니다. 할수 있겠네. 올라가는 거 반등. 왜? 잘 가던 게, 끝내주게 가던 게 한번 딱 대박 밀려버리면 한번 리바운드는 나오거든요. 분명히 여기서 말한 적 있습니다. 수익도 났었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게 신세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대박 밀리는 지점, 이런 데서 사서 위에서 먹고 여기서 던지고 나니까 쭉 밀리고 여기 지우 선수가 여기서 딱 먹었어. 그죠? 방송 보면 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살수 있겠네. 살았는데 아무도 안 샀어. 샀으면 좀 먹었을 텐데. 30만에서 34만 갔으면 십몇 프로 먹었네. 여러분들 채팅방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면 적당히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본인들 좋아하는 거면 너무, 물론 그건 어쩔 수 없지. 본인 돈이니까. 근데 같이 골고루 참여를 해야 확률상 맞아떨어지는데 어떤 거는 안 들어가고 어떤 건 들어가고 하면 닥터케이도 틀리는 게 있다니까요. 80% 이상이긴 하지만 몰빵하지 말고 적당히 분산해서 하면 누적적으로는 수익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방송 듣는 분들도 참고하십시오. 한 방에 막 때리지 마시고요. 자, 많은 이야기 올려놓고 있네요. 그죠? 자, 닥터케이는 한 종목 설명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리죠?
여러분들 다음에 그렇게 적용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겠죠? 평화산업 3,760원. 아, 3,706원. 아, 이것도 웬 완전 꼭대기야. 아. 자, 송숙님, 딴지 아닙니다. 왜 샀는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친구 말 듣고 또 샀어요? 복 많은 김여사님처럼? 요즘 달라졌어요. 김여사가 달라졌다. 무슨 제목 비슷한데. 요즘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런 데 샀어요. 박성숙님처럼. 꼭대기와 꼭대기에서 막 샀어요. 맞다! 김여사님, 남겨보세요. 맞다고. 친구 말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다고. 진짜입니다. 옛날에 맨날 이런 것만 샀어. 옛날에 이런 꼭대기.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공부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아, 너무 꼭대기에서 샀다. 그냥 더 이상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어요. 3,700원이니까 월봉으로 봐도 거의 꼭대기에서 밀리는 지점에서 샀어요. 그리고 너무 저가주 하지 마시라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그나마 추세가, 아직까진 추세가 아직까진 살아있어. 아직까진. 여기도 살아있고, 이렇게 살아있어. 이평선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원래. 추세선이. 자, 그래서, 반등 시도 나올 때 3,000원을 강하게 뚫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하고 3,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올라가고 눌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 가격에 갈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겁니다. 조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그럼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밑에 빠지거든요. 손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왕 이것도 버텼으니까 2,700원 안 깨면 2,600원 정도 안 깨면 좀더 들고 와 보시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고 강하게 랠리 나와가지고 한번 치고 올라가면 3,500원 정도까지는 만약에 놓은다면 끊고 놓은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회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여기 물려서 딴거 못하는 거에 기회 비용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SK텔레콤 김여사님이 자랑하고 있는 거 한번 보죠. 아, 통신주가 강세 맞아요. 통신주가 장난 아니에요. 보십시오. 못 따라가거든요. 저못 따라가요, 솔직히. 왜? 이런 데서 따라가가지고 적당히 여기서 챙겨 먹거든요. 그 다음 못해요, 저는. 왜? 빠질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 눌려주면 적당히 들어가 봅니다. 자, 얼마 샀다고? 잠깐만요. 자, 25만 4천원에서 일부 매도해라 했다. 25만 4천원. 당연하지. 위에서 밀리면 매도해라 했으니까 매도 잘했고. 20, 그리고 절반. 25만원과 25만 1000원에 주원을 매수해서 수익이다. 25만원과, 자, 여기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갔다는 거잖아. 와. 그러니까 김 여사님이 몰라서 못했지. 공부를 좀 하면 잘할 가능성이 있다니까. 자두이야. 자두님 요새 바쁜 것 같은데. 자두님과 쌍벽을 이룰 만한 아줌마 부대. 아, 아줌마 맞잖아, 그죠? 아줌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친근감 가는 우리 성실한 어머니들을 아줌마라 부르잖아요, 그죠? 저는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따라갈 정도로의 간이 크다면 다음에 잘할수 있는 기질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못하거든, 그거 잘 못해요, 진짜로. 겁이 나고 못해요. 딱 지지받고 50만원, 25만원, 25만 1000원 적당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분봉으로. 야, 굿입니다. 굿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홀딩. 아직까지 홀딩. 다음날 또 이런 거 나오죠? 월요일날? 던져버려.
다 던지세요, 이번에는. 다 던지고 눌려줄 때, 25만까지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 들어가. 깨질 때까지. 깨져도 버틸만 해요. 밑에 이평선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온 거는 지지될 가능성 높아요. 여기서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빠져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높거든요. 다시 사. 그리고 적당히 올라가는 전고점까지 적당히 또 챙겨 먹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사고. 밀리면 또 팔아먹고, 다시 눌려주면 이평선 지지받는 곳에서 또 사주고. 오케이? 빅살입니다. 오케이? 하는데, 삑! 하네요. 빅살이 이야기 나오니까 옛날에 제가 분식점 잠깐 했다 했지 않습니까? 손님들한테 막 노래 불러주고 했어요. 막안 들으려고 그래. 손님, 제가 노래 한곡 들려드릴까요? 이러면, 아니요. 이러면, 그러면 제가 판을 딱 대밀어. 그래도 제가 판낸 사람인데, 가수인데요. 이러면, 그럼 싹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야 나중에는 판낸 거 입구에 걸어놓고, 공연했을 때 사진 막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사장님 뭐, 가수 출신이에요. 예, 맞아요. 막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먹혀요. 원래 사람들은 눈으로 확인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 사랑했지만이라는 노래 있잖아, 김광석. 그 노래가 이상하게 제 음역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사랑했지만, 이거 쭉뺄 때가 좀, 고음에서 쭉 빼야 되니까 좀 힘들 때가 가끔 있어. 근데 제가 키를, 두 키를 올린 반주에다 노래를 하면서, 사랑했지만, 하면서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막 웃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아, 여러분들은 지금 삑사리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간혹 삑사리도 납니다. 느티나무. 오케이. 느티만. 고구마님이 느티나무. 예, 알겠습니다. 개그 던지는데 아무도 반응이 별로 없네. 그래서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박성숙님은 들어보셨습니까? 아, 제 아까 알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캐치했다면 1번 눌러달라 했는데 답이 없네요. 그죠? 눌러 주십시오. 자, 우리 지우 팀장이 역설적이지만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많이 오르는 걸 보고 좋아하네. 산다.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흘려가는 이야기로 말씀드렸어.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주변에 지인들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 지인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지인은 여기 인근에서 말했다고. 야, 여기, 내지는 여기. 야, 이거 전고점 뚫고 장난 아니야. 한번 하려면 해봐. 약간 놀리든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사람 잘하면. 지금 조금 따라가고, 눌려주면 좀더 매수해가지고, 얼마까지 가져가봐. 여기가 2,000원이고, 여기가 대략 3,400원이니까, 1,300원이잖아? 그러면 4,700원까지 갈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700원까지 못 가도 4,000원까지 갔네요. 어쨌든,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경험 있을걸요? 친구는 이런 데서 이야기했을 수 있겠네. 갔다가 약간 여기서 지지받으면 사봐. 적당하게. 근데 안 사. 안 사고 한 3일 있다 고민하다가, 야, 친구가 그때 사라 그랬는데, 한번 사볼까? 잠깐만요.
자, 전화 한통 받았습니다. 자,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 느티나무가 큰 나무, 엄마의 마음으로 다 아우르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팀의 어머니가 돼주세요. 그럼 너무 나이가 드러나는 겁니까? 좋은 뜻입니다. 승도님 계십니까, 혹시? 묵묵히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자, 큰형님, 그리고 피터님이 아버지보단 나이가 좀 작긴 하지만 아버지 같은 느낌. 그리고 호박님이, 아, 이름 바뀌었지. 느티나무님이 어머니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 양양이 지우 팔딱팔딱 뛰는, 아, 귀여운 막내 느낌. 저는 삼촌 느낌. 아유. 저도 50다 됐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49이니까. 나이치고 나이값을 좀 못하긴 하는데 재밌잖아요. 뭐폼 잡으면 뭐 해요. 그죠? 야, 그래서 최근에는 또 밤늦은 9시에 하려고 하니까 원래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 할 거를 지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변경해서 아예 고정을 하든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못 들어오 계신데,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 빠른 분은 상관없는데, 퇴근길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9시가 좀 적당하다 싶어서 제가 하긴 하는데, 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9시 하려니까. 막 힘이 쭉쭉 빠지고, 막 피곤해가지고 막 늘어져 있는데,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목소리에서 나가야 여러분들도 좋은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정으로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도 관심 있다면, 중간중간에 알람 뜨거나, 유튜브 한번 볼 때, 닥터K 방송하고 있다면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케미칼. 박성숙님 나가신가 봐. 답이 없어. 하나 케미칼 22,000원. 6월달에 샀다 했거든요. 6월달 22,000원. 여기 인근인 것 같네, 그죠? 대략.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큰 손실은 아닌데 하락 추세에 샀어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월봉도 약간 깨졌어. 월봉의 지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중장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니는 왜 하는데? 중장기로 월봉의 지지를 받는 거 보고 합니다. 다르죠? 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때 여기를 올라타는,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최적의 타이밍. 야, 니 말로만 그러냐? 말로만 안 그럽니다. 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실시간 매매 다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고 나면, 어, 진짜 닥터K 그렇게 하네? 하면 제 말에 신빙성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 하려는 초반에 이평선들 다 돌려놓은 시점에서 해야지. 우상향 할 때. 언제 그만둬야 된다? 아직까지 해도 돼요. 언제 하면 안 된다? 아직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누가 남기신지 잘 몰라요. 이해되면 7번 남겨보십시오. 이것이 깨지면 안 된다고요. 대박으로 깨졌어. 개발악으로 부 깨졌어. 올라갈 때 넘어간다? 노우. 넥라인. 비속어 습금에 모가지가 따였어요. 못 넘어가요. 끝난 거예요. 여기 가니까 여기 대박 깨졌죠? 올라가니까 올라갑니까?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검증해 보세요. 다시 여기 가도 못 가요. 저항이에요, 저항. 이평선의 저항이기도 하지만 추세선의 저항. 못 넘어갈걸? 못 넘어갔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니까. 무시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우하향으로 처지기 시작한 거를 샀어. 그죠? 그럼 좋아요. 여기서 반등할 때또살수 있어. 그러면
빠르면 여기, 좀 늦으면 여기 살수 있어요. 왜? 짧게는 여기 돌파했거든. 이평선 다 받쳐놓고. 그러면, 아,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또,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깨지면 안 돼. 어떻게 가야 된다? 여기 안에서 이런 추세 계속 가야 돼, 이렇게. 깨졌죠? 안 돼요. 근처도 못 가잖아. 그죠? 그러면서 쭉 밀려버려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훼손되면서 이런 하락 트렌드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추세선 끊는 거 있거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 기가 막히네. 닥터케이 이거 특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 때나 끊는 거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 꺾기 시작하고 지지저항 잘 잡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들 3번 눌러보세요. 3번. 뭐라고요? 지지저항이 거의 주식의 대부분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좋다. 여기 하락할 때 여기가 좋을까요? 그나마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노란 게 좋다 1번. 그나마 버틸 만한 거. 파란 게 좋다 2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채팅 딜레이도 있고, 금요일이라서 다 친구들 만나러 가시는가 봐. 그래요. 위에 있는 트렌드, 상승 추세에 있는 트렌드는 위에가 낫고요. 하락 트렌드니까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밑으로 쳐져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를 안 깨면, 19,880원 안 깨면 조금 더 홀딩해 볼수 있겠고, 자. 일단 양봉으로 20일 돌파해냈으니까 23,400원까지는 갈수 있어 보인다. 여기서 강하게 밀리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팅 딜레이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계신 분도 계시네. 그죠? 그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입니다. 잘 가는 애들은 다 우상향입니다. 여기 있는 거 한번 살짝 돌려볼까요? 일단 한화 케미칼까지 했으니까 한미약품까지 하고 돌려볼게요. 자, 알렉스님이 기다리고 있어. 알렉스님이 한미약품. 본인 종목 듣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해야 돼. 한미약품 여기 있어, 일단은.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 제 지인 중에 치과 의사분 한분 계십니다. 야, 철아, 아, 역시 내 이름 나왔네. 뭐 부끄러울 것도 없는데. 철이까지 그럼 공개할게. 철입니다. 마지막이 철. 앞에 K는 뭐 강철인지 무슨 철인지 내가 이야기 안 할게. 일단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철아, 나 모르겠고. 아, 이름 공개했네, 진짜. 나 모르겠고. 손님들, 환자들 한다고 바쁘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산다? 한미약품?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해가지고. 1억 샀어요, 1억. 코로나 난 다음에 여기서 적당하니 팔아먹었어요. 1억 벌었어요, 1억. 1년에. 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상향할 때, 여러분들. 우상향할 때 사야 된다니까. 지금 사면 벌겠어요? 사고 하면 까져요. 닥터K가 중장기 하자는 것도 다 우상향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 내지는 월봉상 저점에서 반등 시그널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 때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말하면 확률이 80%, 90% 되겠습니까? 제가 좀 겸손해서 80%라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사는 족족 깨졌어요. 지수의 흐름까지 다 맞췄어요. 여기서 못 올라간다. 왜? 코어를 사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조질 거다. 그러나 여기는 지킬 거다. 올라갈 거다. 얼마나 많이 맞췄어요, 정말. 틀렸습니까? 그거 맞추는 거 장난일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못 맞춰요, 그거. 제 강점이 그거라니까요. 선물 옵션으로 개 박살이 나봤기 때문에, 몸으로, 정말 많은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피눈물 흘려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요. 몸에, 피에, 뼛속에,
사무치게 박혀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서 내가 깨진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조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애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애 있어요?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똑부러지게 이야기할걸요?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왜못 올라가고, 뭐 때문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 어저께 어떤, 자꾸 과격한 이야기가 놀라고 그러는데, 어떤 애가 여기서 빠져도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애가 누가 있을까요? 밑으로 빠집니다. 박살났어요. 다 던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큰일 났습니다. 까지는 이야기했어도 밑으로 빠져도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높다. 지지권이고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외국인이 패대기 치는 거에 비해서 선물 패대기 치는 거에 비해서 별로 코스피 안 판다. 올라갈 가능성 있을걸요? 제법. 들었다. 7번 눌러보십시오. 들었다. 7번. 저는 거짓말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방송 다 남겨놨어요. 제가 망한 것도 방송에 다 남겨놨어요. 실제로 돈 꼬른 것도 다 올려놨어요. 여기 있는 지우가 농담 비슷하게, 쌤, 방송 녹화 안된 것처럼 해고 빼죠? 웃긴 소리 하지 마. 쪽팔리게. 다 울린다. 제가 담배 사러 가가지고 박살난 거 있거든요. 모의 투자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실은. 참다 도저히 못 참아 갔다 왔는데 5분 안에 박살났어요. 그게 선물 옵션이거든요. 올리지 마시죠? 안 해. 내가 부끄럽게 왜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봤다 7번이네 말했어요 여러분 속된 표현 쓸게 개박살나니까 다 던지고 쳐다도 보지 맙시다 했습니까 뭔가 이거 빠지는 것 같긴 하지만 빠지기보다는 여기 빠져도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맞췄잖아요 그죠 잘 가네 내일 더갈수 있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쓸데없이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틀리면 어떡할 건데요? 저 진짜 부담된다니까요? 제가 법적인 책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10원짜리 한장안 받았는데. 하지만, 벌었다는 사람 있으면 좋지. 야, 니말 듣고 맨날 깨지네. 아이고. 하지마. 이러면 좋겠습니까? 하나투어 때문에 마음고생 있어요. 10%긴 하지만. 진작,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이 아니라 방송하고 최고로 크게 깨졌어. 왜냐면, 손쓸 틈도 없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15% 들어갔어. 5%. 제가 올라갈 때, 아이고. 사세요 하고 난 다음에 사라고 한적 없거든요. 분명히. 5% 사세요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었어. 왜? 다음에 눌리고 하면 사면 되니까. 아무 말안 했어요. 그리고 난또 깨졌어. 그러면 예를 들면 5% 깨져가지고 5% 기준으로 한10% 가까이 빠졌어요. 큽니까? 30% 10% 빠진 것도 아니고 5% 비중으로 10% 빠졌으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죠? 먹을 때는 30% 비중을 사사사 해가지고 많이 먹기도 했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또 살아있습니다. 5% 더 빠졌어요. 지켜볼 겁니다. 74,500원 정도가 평균 단가입니다. 10%에. 그러면 지금 5,000원 빠졌어요. 한 7, 8% 빠졌겠네. 버틴 이유도 있습니다. 올봉에 지지권이에요. 더 치고 내려가 봤자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대박 깨져도 여기는 들어올리고, 대박 깨졌는데, 무엇이냐? 시장의 점유율, 내지는 지금 시장에서 쌓아놓은 인지도 이런 것 때문에 여기는 아마 저점이지 않을까 하는 의식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나중에는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되는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추가 매수. 이야기도 드렸고 오늘 우리 지우 선수는 신규 매수했어요. 여기서 사 그랬어. 20%만 살까요? 그러든가 올라갔어요. 왜? 오늘은 못 올라갔지만 그게 순환매적인 요소로 봤을 때 다음 타자는 IT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간다면 왜? 지금의 핵심은 반도체, 조선, 그다음에 건설, 증권. 오늘은 그 다음에 이런 쪽이 올랐지 IT는 살짝 죽여놨거든 여기 상위 보십시오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럼 조선이 뭐 계속 내일도 10% 가고 할것 같아요 여기 잠깐 쉬어줄 때 순환매로 일로 들어온다고요 일로
삼성전자. 주가 가는데 삼성전자 붙들어 놓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중장기로 들고 가고, 몰빵을 안 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몰빵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몰빵했다 해도 별로 걱정 안 돼, 솔직히. 왜? 적당하니 샀거든, 적당하니.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기서 280만, 90만 가는데, 289만 원인가? 뭐, 이 정도 갔잖아요. 가려놓고, 여기서 사니까 문제지. 그래놓고, 야, 주식은 중장기야. 뭔 중장기야. 빠지는데. 여러분들, 가슴 뜨끔하신 분 계시죠? 반성하셔야 돼요. 닥터케인 트레이너라 그랬습니다. 이런 독설이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아까 2170, 몇 명이 단두명 나갔어. 상관없어요. 나가고, 그런 사람들 나가고, 듣기 싫어하고, 독설이 싫고, 자기한테 득된 줄 모르고 싫으면 나가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 이틀 안에 다 만회돼요. 이런 데서 100만원, 130만원 사서 기관 외국인은 200만원까지 들고 오는데 옛날 주가로 가래늦가 산다고요. 가래늦가 올라가는데 260, 70에 사가지고 10만원 올라간다 좋다 하고 있는데 무슨 뉴스 나오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신고가가 어쩌저쩌합니다. 덜렁 사가지고 밑으로 박살나는데 들고 있어요. 본전 알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SK텔레콤. SK텔레콤. 여러분들, 중장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닥터K, 5조가 강하죠?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품 조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농담 비슷하지만. 여기서 광풍 불 때, 핸드폰 광풍 불 때, 2000년. 50만 샀으면 지금 아직도 반토막이에요, 여러분들. 20년 가까이의 기회 비용과 물가, 상승률에 의한 여기서 1억과 지금 1억이 같을까요? 여기서 1억은 여기 아마 10억도 될수 있을걸요? 20년이니까. 아파트 가격 생각해보면 될거 아닙니까? 이해된다. 5번 눌러보세요. 5번.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5번. 여기에 1억과 여기는 한 10억도 비견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 이런 거 생각해보면 될 겁니다. 잠깐만요. 배터리 다 돼가지고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지금, 탭이. 꺼지지 마라. 잠깐, 잠깐, 잠깐. 긴급 수혈했습니다. 집중하고 계시네. 한, 둘, 셋, 넷, 다섯 분 집중하고 계시네, 그죠? 여섯 분, 알렉스님까지. 자, 한미약품 하면서 제가 뜸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렇네,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종목 하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듣는 것보다, 중요해요, 지금. 이런 게. 그런데 지금 보면 기관 외국인 막 들어오고 있죠? 요새 통신주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통신주가 주도주 맞다고. 뭔가 신성장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5G를 하면서부터 예를 들면 예전에는 노트북이나 탭이나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컴퓨터 연결하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 전부 다 인터넷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5G를 추구하면서 LG U+에서 내놓은 그걸 보니까, 뉴스 같은 걸 보니까, 핸드폰으로 뭐다 보게 하겠다 이거예요. 5G를 시연하면서. 그러면 핸드폰 요새 화질도 좋고, 비교적, 크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신성장 동력이 있다는 걸 시장에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잘 캐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옛날에 바이오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이오 한물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는 놈만 갈 겁니다. 다 가는 거. 한물 갔어요. 2017년도에 잘 가던 바이오. 그런 시절 안 온다. 확신합니다. 장도 안 그렇고요. 옥석 가리기 시작됐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잠깐만요. 충전이 잘안 되나? 왜 이래? 이 말이 없지? 자, 잠깐만, 채팅 볼게요. 하나, 투, 다음 주에 오른다. 잠깐만요. 자, 개명했다. 그리고, 좋아요 누른다. 눌러주셔야지. 가슴에 팍팍 와닿는다. 티티 티티 남겨주신 분 계시고 코아스템 얼마까지 들고 가야 되나 단기 목표치
이야기 드리면 되고. 3전 들어왔다. 그리고 없다. 됐습니다. 이제 볼게요. 한진칼. 한진칼이 뭐죠? 한진칼이라고 있어요. 18,350원. 언제 샀는지도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뭐 우량한 종목을 꼭대기 사면 장기 투자하면 된다. 뭐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럴 때 사야 돼. 이럴 때. 적당할 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하고. 자, 한미약품 해보죠. 그래서 한미약품 아는 지인은 그냥 지가 진료하면서 적당하니 한 달에 500만씩 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그죠? 더블 이상 났어요. 더블 딱 챙기고 팔았어요. 적당히. 1억 벌었으니까 집에 LG에서 나오는 거 스타일러스인가 그거 양복 다리는 거 그것도 사고 아이고 좋네 이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진정한 주식 투자지 여기 꼭대기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하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자 51만 6천원이니까 한번 보죠 자 어느 즈음에 51만 6천원인지가 중요한데 3월달 3월달이면 별로 살 만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 3월에 샀다면 그래도 잘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도는. 근데 여기가 처지고 난 다음에 3월달에는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알렉스님,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를 안 깨야 돼. 아, 지지예요. 그러니까 안 깨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깨버렸어. 그럼 여기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잠깐 올라탔는데 다시 밀려버렸어. 그래서 참, 매수 타임이 별로였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25만원에서 50만원이면 더블 났어요. 더블 나고 난 다음에 먹을 거 별로 없다. 자, 파동을 봐도 1, 2, 3, 뭐, 3, 4, 5, 이렇게 해도 연장 파동이 걸리면서 파동도, 자, 엘리어트 파동에 5파 이상도 충분히 나왔다. 그러면서 밀렸는데 3월달에 산다. No! 이평선 위에도 아니고 여기서 사면 그나마 봐준다 그랬어요. 이평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여기 이평선 저항받고 있는 자리에서 산다. No! 그럼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밀리는 모습 보일 때, 적당히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들고 있었다. 그게 잘못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 40만원대 안 깨야 돼요. 그리고 반등을 할 조짐은 지금 보이려고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항이 많아요. 방방방 치고 못갈 겁니다. 45만원권 가면 또 밀리고 45만원대가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권이었거든요. 44만원대 여기가 지지권이었어. 여기서 수도바고, 여기서 수도배인데, 그러면 여기서 수도바고 올라가야 되는데 깨졌어. 그럼 뭐로 바뀐다? 올라가도 밀리잖아요. 44만대 인근이 저항권이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먼저, 그 다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밀리고 비실비실하면 그 다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44만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고 홀딩을 해도 하셔야 되는데, 40만을 깬다. 여길 깬다 문제 있으니까 비중 반드시 축소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아스템은 맨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맨날 물어본 거 맞죠 와우 뭡니까 상한가 같네요 아유 진짜 야뭐 때문에 상한가 같죠 뭐 때문에 상한가인지 한번 남겨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비교적 좋은 쪽으로 순위 한두 번째 들 만큼의 좋은 쪽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내일 아마 더갈 가능성 높아 보여요.
무슨 말인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점상가 쭉 가는 게 최고 좋은 거. 이번에 삑사리 아닙니다. 그냥 쭉 약간 가성 쓴 거예요. 이번 삑사리 아닙니다. 쭉 가는 거 좋은 거고, 점으로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좋은 게 이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쫙 오르고 난 다음에 점 마감 좋은 겁니다. 뉴스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것도 기다릴 게 아니라, 자, 코아스템 루게릭 치료제 승인. 승인. 오케이. 좋은 겁니다. 나름대로 외국계가 조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죠? 야, 그러면 주 전략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끝났잖아요. 잘 들어놓으십시오. 메모 잘 해야 돼요. 이래 가다가 부악 하고 쩝쩝쩝쩝쩝쩝 갔잖아요. 내일 어떻게 돼야 된다? 가장 좋은 건붕 떠가지고 점으로 안 풀리는 거. 오케이? 1번. 이게 가장 좋은 거. 어떻게? 점상으로 시작해야 쭉 가는 거. 왜? FA, FDA 뭐, 어? 승인 받았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점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점으로 끝나는 거. 가장 좋은 거. 오케이. 두 번째는 갭 상승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이렇게 점으로 가는 거. 두 번째. 오케이? 세 번째는 점으로 시작 안 해서 약간 그냥 갭 상승해가지고 뭐 가다가 조금 밀리다 가다 좀 밀리다가 결국 상한가 마감.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좋은 거는 점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적당히 시작했는데 윗골이 막 달아 가다가 막 밀려 가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막 비실비실해. 그리고 처질 난다. 이건 잽싸게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안 좋은 거. 자, 이해되고 있다. 3번 눌러보세요. 1번은 점으로 쫙 시작해 끝나는 거. 최고 좋은 거. 두 번째는 갭 상승. 이만큼 시작해가지고 갭 상승 시작해. 여기서 쭉쭉쭉 가가 점으로 끝난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갭으로 시작했는데 가다가 좀 밀리고 가다가 밀리다가 결국은 갭 상승으로 저 상한가 가는 게 가장 좋고, 네 번째는 요거 말고 갭 상승해가지고 가다가 밀리다 하다가 막 적당하게 끝난 거. 이거 네 번째. 하락은 아니고. 다섯 번째는 가다가 막 올라가다 밀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려버리는 거, 이거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1, 2, 3, 4, 5번의 순서대로 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1, 2, 3, 4, 5번의 순서대로. 갭 상승하면 던질 필요 없고요. 갭 상승해가지고 갭, 아 그러니까 점상한가 시작해가 붕 떠가 시작하면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어. 풀린지 안 풀린지만 보고 있으면 돼. 일단은 여기가 저항권이에요. 1700원. 아, 예, 죄송합니다. 17,500원이 저항권이야. 여기를 넘어서 시작하죠. 가장 좋습니다. 2만원 올라야 되니까 30%면,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떠가 시작하면 가장 좋아요. 맞죠? 30% 같으면 45,000원 올라야 돼. 아니지. 4,500원 올라야 되니까 가능성 있어. 그러니까 2,000원 오르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2,000원 오른 거면 됩니까? 10%면 1,500원이고. 되죠? 됩니다. 제가 산소가 약해요. 여기 위를 띄어가 시작한다. 별로 걱정할 거 없어. 왜? 저항을 갭으로 띄어가 넘었거든.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그냥 만푹 놓고 있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윗골이 막 단다. 절반 청산. 오케이? 그리고 절반 청산했는데, 이거 해드려야 된다. 붕 떠가지고, 좀 밀리는데, 보이면 절반 청산, 2분의 1. 근데 적당하니 이렇게 가고 있으면 던질 필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가다가 밀리죠? 다 던져버려. 밑으로 처집니다. 그죠? 아니면 진짜 소액만 남겨놔. 2분의 1에 2분의 1만 남겨놓으면 4분의 1이 남겨져 있는 거잖아. 왜? 이러다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그게 아쉽다 생각하면 4분의 1만 남겨놓고 2분의 1의 절반만 던지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챙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게 잘한 거예요. 야, 더 올라가면 가만 들고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빠지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올라가면 좋지. 빠지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씀드린다고요. 챙겨가는 게 장땡입니다. 내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내 돈이지. 숫자에 적혀 있는 돈내돈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숫자에 꼽혀 있는 돈내돈 아니라고요. 통장으로 내 통장에 들어와야 내 돈입니다. 챙기는 게 장땡입니다. 한진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할게요. 한진칼 18,350원. 비슷비슷한 가격인데 언제 샀다고? 8월 1일날. 자, 매수 타이밍 잘못됐어요. 첫 번째, 매수 타이밍 잘못됐어. 살려면 이날 사야 돼, 이날. 20일 올라타는 7월 26일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꼭대기 샀어, 꼭대기. 비교적. 가봤자 여기에요, 가봤자. 19,000원. 이해되십니까? 먹을 거 없어요. 자, 턴하고 돌려내는 20일 올라타는 시점에서는 그나마 용서해 줄수 있어, 사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월봉으로 보면 비교적 바닥권이긴 한데 잘한 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사는 거는 20일 이평선 올라타는 사람의 우상향할 때를 말했는데 좋습니다. 우상향 아니고 이중 바닥을 그리고 샀으니까 할수 있어. 니도 그렇게 하더만. 왜한거 있어요? 이거 이중 바닥 확인하고 이평선 돌아서고 저는 좀더 세밀하게 월봉의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중국과의 화해 모드 때문에 기존에 안 좋았던 이 모양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 턴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칼도 무슨 뭐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사는 거는 할수 있다는 거죠. 왜 20일을 올라탔으니까 이중 바닥을 거렸으니까 저점에서 할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깨지거나 여기 저점 깨지면 던져야 돼요. 손절. 근데 여기 위에서 산 거는 쫓아갔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18,350원이니까 별 차이 없어 일단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여기 올라가면 19,300원 정도 가면 아마 좀 저항 받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사고 냈어. 이 뭐하는 회사예요? 한번 봅시다. 잘 몰라요. 비행기 그 한진하고 같은 거예요. 자, 뭐 하는 회사인가 빨리 좀 올려 줘 보십시오. 여기 없냐? 자, 그것은 패스하기로 하고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매수 타이밍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야 되는데 비교적 고점에 샀다. 그러면 20일 안 깨지면 버틸 만합니다. 17,500원 안 깨면 상관없고요. 19,000원 이상 올라갈 때 여기서 저항받으면 적당하니 꺾어놓은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굳이 하고 싶으면 밀릴 때 이평선 20일 지지를 받는 시점 넘으면 또 사고 또 이평선 저항받으면 또 팔고 또 지지받으면 사고 사고 팔고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매수 타이밍 중요한 겁니다. 벌써 여기서보다 한참 위에 샀어요. 밀릴 때 샀어요. 밀릴 때. 밀리잖아요. 여지없이.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못 샀다면 이제 한번 밀려주면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한번 사보면 사볼까? 그럼 또 올라가는 거 적당히 노려볼까? 여기 근처에서만 굳이 사라면 여기가 가장 최적의 포인트. 그 다음은 여기에요. 여기 갔다가 못 샀으면 눌림목 주고 다시 갈때 여기 이평선 딱 인접한 때 닥터K가 말하는 중심매매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야,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우와, 1시간 했네. 아유,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서 수다 안 떨고 닥터K와 함께 방송 들으면서 공부한 분들 분명히 나중에 수익으로 대가가 온다고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기본적인 자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다른 사람보다
좀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자는 거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대우받고 더 풍족한 삶 살자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시간 대비 누가 얼마나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사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창한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면 남들보다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잘살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치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국가에서 인정한 주식 투자라는 재테크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방송 듣고 귀팅만 하고 눈팅만 하고 계신 분들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닥터K 멋진 스웩 있는 사진 좀 이따 올라갈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십시오. 닥터K 무료 방송으로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 이야기에. 지인 없어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날려주십시오. 괜찮은, 주식 방송 있다고 생각하시면, 닥터K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요. 닥터K, 다음 주부터는 또 휴가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못뵐수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은 제가 방송 그 스케줄대로 또 종목 상담도 하고, 아니면 제가 틈틈이 시간 나면 방송 좀더할 생각이니까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1부터 10까지는 제가 풀어드렸고, 주식으로 1억 벌기 필살기 있는데, 그것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